공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대한 비관적인 발언을 내놓은 데 따라 내렸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22% 하락한 24,713.98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0.09% 내린 2,720.13을 기록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0.21% 낮은 7,382.47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성공할지 의심된다고 말했다고 CNBC와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옌스 스톨텐베르크 국제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의 방문을 받은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과 무역협상이 성공할지 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협상의 성공을 의심하는 이유는 중국이 너무 잘못 길들었기 때문이라면서 유럽도 잘못 길들었고 다른 나라들도 잘못 길들었다. 이들이 항상 미국에서 100% 원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4월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가 0.4% 올랐다고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도 0.4% 상승이었습니다. 선행 지수는 지난 2월 0.7% 올랐지만 3월에는 0.3% 상승으로 다소 둔화한 바 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의 아타만 오질드림 디렉터는 4월에는 주가와 주택 허가 지표만 부정적인 기여를 했다면서 3월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던 노동 관련 지표는 개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 우려로 주요 석유 기업이 대이란 투자를 철회할 것이라는 우려감에 상승 추세를 유지했습니다. 브렌트유는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장중한 때 배럴당 80달러 선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유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일과 같은 배럴당 71달러 49센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비관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밀렸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중국과 미국의 고위급 협상단이 이날부터 본격적인 무역 협상에 들어갔는데요. 이 시점에서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감을 키웠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반면에 유가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에너지주는 강세를 나타냈던 하루였는데요. 그 밖에 증시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 분석 잠시 뒤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5월 18일 금요일이고요. 출중 1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분석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오늘은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을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일본이 미국의 고율 철강 관세에 맞서서 보복 관세 등 대항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이를 세계 무역기구에 통보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조율 중이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속내가 뭔지 상세한 내용 좀 봐주십시오. 네, 우선은 일본이 지금 그 전에 미국과의 어떤 그 고율에 대한 그 철강 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 전에 좀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뭐 일본이 미국의 고유 철강 관세에 맞서서 보복 관세에 대한 대항 조치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좀 알려졌습니다. 어제 뭐 일본 쪽에서의 언론에 따르면은 뭐 일본 정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철강 수입 제한 조치에 맞서면서 대응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좀 얘기가 나왔고요. 뭐 이러한 부분을 이 세계 무역 기구 그러니까 WTO에 통보하기 위해서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지금 밝혔습니다. 뭐 일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 대응 조치에 대해서 빠르면 이번 주 내로 그 세계 무역 기구에 통보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 세계 무역 기구의 체제 아래에서 필요한 대응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의 위에서는 좀 이렇게 전한 부분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대응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이런 보복 관세에 대한 어떤 요율이나 어떤 품목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세계 무역 기구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떻게 보면 수입이 좀 급증했을 때 관세를 인상하는 아시다시피 셀프 가드 조치는 인정을 하고 있는데 뭐 상대방이 이렇게 불복할 경우에 이 WTO에 30일 전에 통보하고 대항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본의 그런 대항 조치라고 하긴 하지만 지금 현재 뭐 불법이라고는 볼 수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일본 정부는 이제 미국의 철강 수입 제한 조치로 만약 그 일본 자체적으로 이 피해보는 액수가 한 4,892억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N으로 하면 500억엔 정도인데 이런 부분을 지금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좀 대항 조치를 하면서 좀 그나마 좀 만회를 할 가능성이 좀 검토하고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앞서서 미국의 그 대통령이 지난 3월 초에 그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 최대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혀주면서 일본 정부가 이 미국 측의 그 관세부가 대상국에서 제외해줄 것을 그전에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미국이 그 전에 받아들이지 않았던 부분에 있어서 일본이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좀 그 조치를 검토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일본 같은 경우에 뭐 보호 관세나 뭐 대항제를 취하려는 부분 같은 경우가 이 미국과의 협상을 어떤 좀 유리하게 좀 하기 위한 그런 좀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면서 추후에 제일 그 일본이 어떤 미국과의 어떤 품목과 무역 협상 쪽에서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위치를 좀 좋게 차지하려는 좀 그 의도라고 좀 판단이 좀 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는 상승이었고 앞서 마감한 유럽 주요국 증시도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에너지주가 강세였는데요. 다만 최근 유럽 금융시장이 이탈리아발 악재에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3월 총선 이후로 두 달간 무정부 상태에 있었던 이탈리아가 탈유럽 연합 카드를 꺼내들면서 또 EU 당국과 금융시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라는 분석이던데 내용 좀 봐주십시오. 네, 지금 유럽 쪽에서는 이탈리아의 유로존 탈퇴 여부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 많이 좀 그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이탈리아의 반기성주의 정당이죠. 이 오성 운동과 또 유럽의 그 이탈리아의 어떤 구구 정당이 연합을 하면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 유로존 탈퇴에 대한 부분 그리고 뭐 반이민 정책 같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힘이 좀 쓸리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이탈리아 쪽에서는 이탈리아 대통령한테 어떤 총리직에 대한 부분을 좀 맡긴 상태에서 이 이탈리아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도 지금 가장 큰 좀 관심거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봤을 때도 이 유로의 좀 회의적인 게 바로 이 구구 정당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구구 정당과 반기성주의 그룹을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이 세 번째의
유로존 안에서 경제 규모가 큰 이탈리아 안으로서는 이 유로존 철퇴에 대한 부분이 유로존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그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이 부분이 유럽 전체 기성 정당으로 뭐 큰 타격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유럽 안에 있는 다른 이제 반기성 정당이 유로존의 탈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3월 4일이었죠. 3월 4일 총선에서 기존 권위를 거부하는 이 반기성주의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오성운동 같은 경우가 전체 의석의 32%의 4개 구구 정당의 모인 연합을 이끄는 이 북부동맹 같은 경우가 17%의 의석을 확보하면서 이 연합을 구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무시 못하는 그런 그 힘이 가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이후에 뭐 두 달 넘게 뭐 연정 구성 협의가 좀 진행했지만 의견이 좀 보이지 않으면서 7월에 재선거를 해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 좀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성운당과 그 연합이 어떤 국적으로 연정 구성에 좀 합의하면서 새 내각을 좀 구성할 수 있게 된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문제는 이들이 색깔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선은 그 양쪽 같은 경우가 이제 뭐 기성 정치에 대한 환멸을 느낀 어떻게 보면은 좀 대중 정서를 좀 파고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색깔이 강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말씀드렸다시피 뭐 반이민 정책까지 내세우면서 어떤 최근에 뭐 실업률과 난민 문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유권자의 지지를 좀 받으면서 가고 있는 형태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큰 부분 이제 브렉시트 같은 이 유럽의 탈퇴가 시장에서는 가장 큰 관심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아직까지 뭐 브렉시트까지를 이탈리아를 놓고 좀 생각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그 유럽 쪽의 금융 시장에서는 이 이탈리아의 유로존 탈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유로존의 채권이나 시장에서의 그 주식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과연 어떻게 될지 가장 큰 관심이다라는 게 사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의 구제금융을 신청한 아르헨티나에 이어서 인도네시아의 통화가치가 폭락하면서 신흥국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신흥국 전방으로 금융위기가 퍼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가능성은 있지만 불확실성만큼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듣겠습니다. 네, 우선 아르헨티나의 IMF 구제 금융 신청 이후에 신흥국들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지표로 봤을 때도 역시 가장 큰 부분이 이제 달러 대비해서 자기 통화 가치 하락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크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은 인도네시아가 아르헨티나 이어서 지금 현재 루피아 가치 폭락에 대해서 약간 그런 불안 조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신흥국 전반으로 금융위기가 확대될 가능성은 좀 낮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불확실성만큼은 이런 인도네시아의 루피아 가치를에 하는 보더라도 한두 국가가 계속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인도네시아 루피아의 뭐의 그 어떤 이 하락 같은 경우가 이 인도네시아 자체적인 정책 그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에도 좀 이렇게 가치가 좀 떨어진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불안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루피아 같은 경우도 달러당 루피아는 실질적 지지선이라고 볼 수 있는 루피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걸 부분 돌파하면서 그 루피아의 가치 하락은 다른 가치 하락을 보더라도 다른 신흥국 통화 가치 하락 평균의 뭐 배 이상에 달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지금 5억 달러가 넘는 부분을 외환시장에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락을 멈추지 않는다면 봤을 때는 역시 외국인들의 그 인도네시아 쪽에서도 작은 이탈의 부분이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6월 달에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뭐 미국의 금리 인상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뭐 아르헨티나와
뭐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외국의 자금 이탈이 그 계속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만 다시 보더라도 최근 한 달 새 외국의 채권 자금이 연간 누적 기준으로 1억 7천만 달러의 순유출로 전환했는데요. 뭐 이런 부분에 봐서는 인도네시아가 지금 자체적으로도 경기 부양을 위해서 2016년 이후에 8번이나 기준금리를 내렸음에도 계속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려 섞인 상황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우리나라 비교했을 때는 우리나라는 뭐 6년 넘게 지금 확장기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외환 보유고는 이런 기업들의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는 좀 많기 때문에 큰 우려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있습니까? 예, 자 지금까지 글로벌 시시각각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 연결해서 자세히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국내 시장 쟁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고요.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 오늘 금요일이죠. 메리츠 종금증권 영업부 김민수 부장 모시고 자세히 듣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행동주의 펀드인 엘리엇을 포함해서 국내외 자문사 5곳이 잇따라서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에 반대의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이 오는 29일에 열리는 현대모비스 주주총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 실제에 대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인데요. 이 논란의 배경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좀 봐주십시오. 네, 일단 여러 가지 이슈로 봤을 때 표대결로 또 들어가지 않을까로 보여지는 국면에서 예. 현대차의 셈법이나 현대차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지금 쪽에서 이쪽이 맞다라고만 얘기를 하기도 또 어려운 상황들이고요. 예. 그런 흐름을 봤었을 때 일단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들의 하나가 이 개편안과 관련돼서 이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계열사 현대모비스 지분의 23.3%를 매입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참여연대나 엘리엇이 가장 먼저 부정적으로 들고 나왔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어떤 운용사들도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이게 맞는 거 아니야? 라는 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일단 일감 몰아주기 같은 규제에 대해서 회피를 하는 차원이다 라는 관점과 함께 경영 승계를 이용하는 게 아니냐라는 네. 쪽에 대한 부담감들이 아무래도 지금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하지만 회사 측에서는 일단 기존의 순환 출자고리를 해소한다라는 관점에 가장 무게를 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기존 현대모비스 주식을 만약에 100주를 갖고 있게 되면은 기존 현대모비스 주식에 79주를 주게 되고 그리고 합병한 현대글로비스의 주식을 61주를 주게 된다. 이게 왜 손해냐? 이렇게 되면 충분히 경제적인 이득이 높아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달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예. 그런 관점 쪽에서 봤었을 때 아직까지 논란이나 어떤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는 현상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엘리엇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반대표를 던지면서 지금 현재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1.6%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의 지분을 48% 갖고 있다는 상황을 봤을 때 엘리엇 쪽에 외국인 지분을 좀 더 같은 외국인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우호적으로 엘리엇 쪽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로 우려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지금 주식 매수 청구권 금액은 2조 원 정도만 준비를 한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만약에 지분이 관련돼서 9% 이상 반대표로 나오게 되면 주식 매수 청구권을 넘어가는 금액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가 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어떤 최대 주주를 비롯해서 특수 관계인 관련된 지분이 30.17%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외국인들이 지분을 관련돼서 반대표를 던진다고 하더라도 30% 정도는 일단 우호적인 지분을 방어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조금 모자라죠. 예.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캐스팅 보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즉 어떤 현안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쪽이 국민연금밖에 바라볼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지고 있는데 예. 이 국민연금 쪽에서는 현대모비스 지분의 9.8%를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 쪽에서 여기가 어디로 쏠리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지난 기조로 봤을 때 정부 의도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지금 같은 어떤
지배구조 개편을 찬성한다는 분위기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도 찬성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는 게 가장 큰 우세한 상황들이긴 하지만 예.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지난 과거에 아픈 사례가 있었었죠. 삼성물산을 합병하면서 국민연금이 찬성 쪽으로 던졌다가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는 이사장은 구속되고 이런 어떤 아픔이 있다 보니까 이런 관점 쪽에서 무조건 지금 정부 의도대로 찬성으로 가기에는 아직 조금 더 확인해야 될 게 많다라는 약간 유보적인 입장 쪽으로 나오고 있다는 게 또 부담으로 될 수가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직까지는 5월 29일까지 주총과 관련된 쪽에서 여러 가지 변화의 가능성 그리고 특히 어떤 격도를 마찬가지로 격돌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두 반대파와 찬성파 쪽에서의 경로는 아직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그룹의 주주들 입장에서는 향후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가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투자 의견은 어떠신가요? 지금은 투자 의견은 유보입니다. 네. 투자 의견을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관련된 쪽에서 복잡한 사안이긴 한데 예. 단순하게 지금 나온 지배구조 개편안으로 어떤 주주의 가치의 재고와 관련된 부분들만 보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유리합니다. 특히 이제 새로 받을 현대모비스의 관련된 현대글로비스와 관련된 어떤 주가의 가치까지 생각하게 되면은 조금 더 우위할 수는 있는 상황들인데 아직까지 이게 통과될 가능성과 함께 여러 가지 논란이 많다 보니까 좀 부정적이고요. 특히 만약에 반대로 됐었을 때 통과가 못 됐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주가에 대해서 그러면 급락하는 게 아니냐라고 했었을 때 만약에 이를 통해서 반대로 인해서 주가가 밀린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는 매수 그때는 매수단이라고 매수 권력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주주 가치를 재고한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기대감이 다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는 긍정적이긴 하지만은 지금 단계 쪽에서 또 하나 이제 실적 같은 경우도 봐야 되겠지만 실적 흐름들이 지금 당장의 변화가 될 가능성이 좀 적다는 관점 쪽에서 아직까지는 관련된 뉴스가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 그렇게 크게 어떤 지금 사라. 팔아라라고 할 단계는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장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 분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하반기까지만 해도 장밋빛 일색이던 바이오주 최근에 또 악재가 나오면서 많이 흔들렸었는데요. 어제장에 출연하신 전문가들 중에서 바이오주 추천하신 분들이 또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주에 대한 투자 의견 어떤지 좀 여쭤볼게요. 지금 또 지금 최근에 또 이슈가 많은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쪽에서 이제는 다시 사야 될 텐다 라고 얘기하실 분들도 많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 타이밍 노리시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런 쪽을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항상 저희가 섹터 매매 그리고 업종 매매를 할 때 보면은 어떤 주가가 지금 상태보다 더 앞으로 좋아진다라고 보면서 움직이는 여러 가지 매수세의 가장 큰 세력들의 대표적인 움직임은 일단 두 가지로 움직입니다.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는 나오는 실적보다 기대감, 특히 신약으로 인해서 우리 회사의 가치가 항상 뭐 앞으로 폭발적으로 커질 것이다 라고 보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딱 두 가지가 작용하죠. 첫 번째는 말씀드렸듯이 가격 논리, 그 가격 논리고 두 번째는 투자 심리입니다. 예. 그런데 가격 논리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만 하더라도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올랐었죠. 그렇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가가 충분히 조정을 받고 여러 가지 외면하는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가격 논리만 본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타이밍은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어떤 몸만 추스르게 되면은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기조는 만들어졌다는 게 지금 현재의 가격 논리입니다. 근데 두 번째 투자 심리 같은 경우는 일단 이 부분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이게 지금 다시 충분히 가격을 끌어올릴 만한 투자 심리를 갖췄느냐 아직 부정적이죠.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제 첫 1차 관련된 감리위원회가 열렸는데 네. 밤 늦게까지 열렸답니다. 상당히 피곤하실 것 같은데 여기서 1차로 끝나는 게 아니라 2차가 25일 날 감리위원회 또 예정돼 있고요. 예. 거기서 또 이번에는 그때는 대신제로 이어가면서 예. 이제 회사 측과 이제 판단을 하는 쪽에 두 쪽에서 이제 격론이 벌쳐질 걸로 보여지고 있고 정부는 올해 이번 달 안에 끝낸다는 어떤 내용이긴 하지만은 일단 6월 7일 날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부분까지 확인되기 전까지는 아직 불확실성이 좀 많이 남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극단적인 결론 상장 폐지나 예. 그런 결론에 나올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는 일단 이게 어느 정도 좀 끝나서 마무리가 돼야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겠지만 제약 바이오 쪽의 어떤 신뢰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시 한번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와중에 그래도 잘 버텨줬으면 하는데 어제 대웅제약 같은 경우 또 FDA 얘기가 나오면서 또 밀렸었고 예. 또 어제 테라젠 이지텍스였죠. 회사 측에서는 적극 부인하고 있는데 관련돼서 여러 가지 부작용과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하한가까지 가는 과정들. 그러니까 즉, 이 과정 동안 주가가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지금 대두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불확실성과 관련돼서 가격 논리와 맞춰서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서 버텨야 되겠죠. 근데 못 버티는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주가의 어떤 충격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은 일단 부담적인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아까 두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가격과 투자 심리 예. 관점 쪽에서 일단 그러면은 어느 정도 다 맞춰지게 되면은 주가가 다 예전처럼 섹터의 강세와 함께 동반적으로 강하게 움직일 것이냐 이쪽에서 봤었을 때는 거긴 또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업종을 동반한 동반적인 모두 다 움직이는 현상들이 나왔다고 한다면 지금은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투자 심리가 어떤 세부적인 관점 쪽에서 그 주가를 끌어들이는 요인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동반 강세가 아니라 어떤 성과를 좀 보여줄 수 있는 만한 업체 쪽으로 한정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다변화되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몇 종목만 말씀드리게 되면 예. 셀트리온 빠지면 안 되겠죠. 셀트리온 실적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라든가 또 이제 제넥신 같은 경우 지금 얘기 나오는 면역 억제제 이쪽에 대해서는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제넥신 또 하나 안트로젠 같은 경우도 일단 실적 관련된 쪽에서 약간 충격을 받았었는데 줄기세포 관련된 쪽에 그래도 강자다라는 관점 쪽에서의 변화 보게 되면 이쪽으로 그래도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전문가 의견 어떠신지 먼저 좀 여쭤봤습니다. 올 들어서 중소형주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연초 대비해서 수익률만 봐도 대형주에 비해서 중소형주의 상승세가 돋보였다라는 뉴스인데요. 중소형주가 강세였다는 건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의미일까요, 부장님? 네, 그렇게 보시. 흐름까지 함께 좀 봐주십시오.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지금 시점에서는 보통 보면은 이제 작년 같은 경우가 또 정반대의 뉴스죠. 작년 예. 같은 경우는 대형주가 쭉 올라갔는데 왜 중소형주는 이를 못 따라가느냐라고 예. 하는 성토하는 모습들이 많은데 지금은 반대로. 중소형주가 지금 연초 이후에 소형주가 16% 올랐고요. 중형주가 5.6%, 대형주는 마이너스 3.1%, 반대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게 시장이 왜곡된 게 아니냐, 왜 우리만 이러느냐라고 또 얘기를 하실 수 몰라도 예. 이건 글로벌 시장의 특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예, 미국의 러셀 2000 지수라고 하는 중소형 지수의 대표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보통 보면은 여러 가지 주가가 상승하면서 맨 처음에는 대형주가 오른 건 당연한 거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는 고점에서 박스권을 그리면서 횡보할 때 여기서 우리는 왜 못 올랐지? 라면서 중소형주가 같이 이를 좀 치고 올라가는 현상들이 글로벌 현상이 다 움직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 시장에서는 이를 대변하듯이 먼저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움직였고 예. 국내 시장에서는 약간 섹터 움직임들이 좀 더 강했습니다. 지금은 또 약간 어떻게 보면은 남북경협주가 이를 바톤을 이어받아서 움직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어떤 중소형주가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개선 요건들이 좀 더 눈에 띈다라는 부분들이 트렌드다라고 보셔야지 이를 너무 외면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내가 이걸 분명히 또 며칠 전에 꺾일 거야 아니면 이게 시장에서 지금 너무 많이 올랐어 라고 하는 선입견들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작용하는 건 그렇게 좀 시장을 맞춰가는 전략 쪽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라는 쪽으로는 보여지고 있는데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지금 너무 종목 수익률 게임 장소에 올인되다 보면은 시장의 큰 그림은 못 보는 경우가 나오겠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지수는 압박이 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라는 쪽으로는 바라보고 있는데 외국인들 수급과 관련돼서 지금 주식을 살 만한 여건이 아닌 쪽으로 나오고 있죠. 특히 외국인 쪽에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3.1% 이상 올라가는 상황 쪽에서 아무래도 신흥국 자금의 유출에 대한 부담감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그에 따른 변화가 지금 그대로 국내 시장에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시점에선 MSCI 지수와 관련돼서 리밸런싱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데 예. 중국 A지수가 편입되기 시작하면서 국내에서는 약간 이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자금 유출이 보통 3-4천억은 빠져나갈 수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면서 그에 따른 부담감들이 나온 만큼 지금은 어떤 지수는 어떻게 보면 한정된 어떤 행보밖에 나올 수 없다라는 관점들은 유념해 주시고요. 거기다가 이제 섹터나 종목 중심의 움직임들이 활발한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예. 대표적으로 여기서 남북경협주 물어보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 네, 질문하실 거였죠? 예. 네. 그래서 남북경협주 같은 경우도 지금
가장 핫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그런 상황 쪽에서 지금 같은 경우는 뉴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에 따라서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출렁이는 모습들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직전 가장 기대감이 컸었을 때보다 주가가 고점을 넘어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섹터 전반적으로는 아무래도 저점과 고점이 좀 낮아지는 어떤 우하향 채널의 패턴을 좀 그려가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약간 기간 조정의 성격을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관점 쪽에서 이제 그 북미 정상회담과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성과를 좀 기다리면서 나오는 어떤 움직임의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섹터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일단 많은 물량을 가지고 내일도 주가가 좋을 거야 라고 대응하는 것보다 일단 좀 작은 물량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당일 쪽에 좀 한정돼서 짧은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예. 관점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충분히 가격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는 다시 재매수 베팅으로 좀 더 끌고 갈지 모르겠는데, 지금 관점 쪽에서는 짧게 대응하는 게 맞겠다라는 쪽으로 한정돼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데이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시기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인데 오늘장 투자 전략 다시 한번 좀 여쭤볼까요? 앞서 말씀하셨던 가장 좋은 표현이 그거죠. 예. 시장이 단기 매매를 강요하고 있다. 이게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본질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렇다고 해서 다른 종목들이나 업종을 사게 되면 수익이 안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당장 그리고 오늘 수익률을 낼 수 있을 만한 종목과 업종 쪽으로만 집중돼서 매매하는 게 지금의 한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를 못 따라가는 쪽과, 그러니까 나는 매매 빨리 하는 것과 매매 그렇게 하는 거에 자신이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쉬셔야 되는 구간인가요? 예, 안 되면 쉬는 게 맞습니다. 안 되면은 차라리 지금 관점 쪽에서 남북경협주나 이런 쪽에 대한 시세 막 움직이는 쪽의 섹터들은 싹 빼고, 예. 그래도 시장에서 소외를 받았는데 지금 이제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와 업종들의 실적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는데, 거기서 그래도 이 섹터는 분명히 실적 대비 지금 소외를 받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를 사셔야 되겠죠. 좀 묵직한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거기를 빠질 때마다 모아놨다가 거기서 이제 반응이 나올 때 거기서 수익 실현을 하는 관점들이 맞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봤을 때 대표적인 업종은 잘 아시겠죠? 반도체 쪽입니다. 네. 반도체 관련된 쪽의 대표주도 마찬가지와 어떤 그 장비주, 재료주 이쪽도 어느 정도 수혜를 볼 만한 실적을 나왔는데 이게 전혀 시장에는 반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다시 SK하닉스나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신고가나 아니면 탄력을 받아갈 때 분명히 이런 쪽은 또 영향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쪽을 모아가는 전략들이 오히려 낫다란 쪽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예. 물론 시장을 못 쫓아간다고 하더라도 기회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시장에서 벌어준 판은 중소형주를 수익률을 계기하면 충분히 만들어줄 수 있을 정도의 판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시장의 지수가 안 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기회인들은 충분히 있다라는 관점 쪽으로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부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국민주로 바뀐 이후로 삼성전자에 대한 개인들의 비중이 18%에서 42% 정도로 늘었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기대감만 있을 뿐 아직 시동을 걸고 있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삼성전자는 네. 여전히 매수 관점이신가요? 맞습니다. 예. 매수 관점입니다. 특히 이제 한 50%대가 넘어가면은 개인들의 역할과 함께 예. 주가 탄력도 좀 더 보여줬지 않았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액면 분할로 인해서 삼성전자는 액면 분할 흥행 효과를 실패했다고 봐야 될 것 같죠.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들이 선호하는 쪽, 특히 액면 분할로 인해서 가장 개인들이 접근하기 좋은 쪽으로 만들어줬던 게 삼성전자입니다. 예. 근데 지금 생각보다 그렇게 비중이나 여러 가지 시세 탄력들이 개인 중심으로 끌지 못하는 이유들의 대표적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남북경협주, 뭐 제약바이오주부터 이제 남북경협주까지 섹터 움직임들이 강화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올인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소외를 받았다고 해야 될 것 같죠. 그런 관점 쪽에서 나왔었을 때 삼성전자에 대한 부담감들이 약간 보여줬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실적 외의 모습들입니다. 실적만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1-4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와 함께 2-4분기도 실적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죠. 예. 그런 흐름들이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삼성전자에 대한 기회 요인들은 더 높다란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5만원대 이하는 일단 충분히 10줄에도 한 번씩 이렇게 담아봐서 약간 앞으로에 대한 변화를 노려보겠다라고 하는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분석 통해서 향후에 투자 방향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민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1부의 마지막 코너 선제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선제 트레이더 화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국내 선물 시장 투자 전략부터 여쭤볼게요. 네. 자, 어제 일봉상의 상단부 수령 구간 상단부에서 하단부까지 밀린 모습 보였었습니다. 뭐 저희도 우선은 아래 구간에서 매수를 잡고 316지수 넘어가면서부터 정리를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요. 어제는 다시 315지수까지 밀릴 것 같아서 저희가 315지수에서 지지력에 눌린 매수를 다시 진입을 시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야간장 때 추가적으로 약간 밀린 모습을 보여서 314지수 깨지지 않는 신경 쓰지 말고 홀딩 전략을 펼쳤었습니다. 오늘은 뭐 이렇게 볼 생각입니다. 우선은 314.50대 어제 종가 아래 구간대 지지가 되고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야간장 때는 이미 315지수 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그림도 보겠다. 다시 316지수 중심까지 가는 걸 보고 이번 주 마감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봉상에서의 중심 구간에서 마무리를 오늘 하겠다는 이야기죠. 자, 뭐 추가적으로 익재를 잡고 끌고 가는 건 괜찮으나 일봉상에서의 수령 구간 굳이 오늘 돌파가 없다면 얘네들 오버해서 들고 있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최소 물량으로 추가적인 익재를 잡고 끌고 가는 건 괜찮으나 오늘 되도록이면 굉장히 중심을 지지하고 돌파하는 여력을 어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얘네들은 그냥 오늘 중심 자리 근처에서 마감을 하는 게 좋겠다. 물론 뭐 위에서 잡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좀 곤란하겠지만 뭐 제 리딩을 듣고 또 톡스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들으셨다면 별 무리 없는 매매를 하셨을 거다. 그래서 우선 이 박스권의 중심 자리에서 오늘은 마감을 할 생각이고요. 예상 저항들 316지수 그다음에 예상 지지력들 어제 종가 지지력들을 보고 그다음에 마무리를 하겠다. 한마디로 이 구간들 보합권 내에서의 전략들은 아주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내 선물 시장 대응하시는 분들 위해서 먼저 질문 드려봤고요. 이번에 해외 선물 시장 투자 전략도 바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은 뭐 계속적인 해외 선물 쪽은 뭐 달러 인덱스 강세 여파가 지속되는지에 관심을 두고 지속적으로 봐야 됩니다. 뭐 이렇습니다. 하루 뭐 아시아 유럽장 눌리면 미국장에서 다시 들어올리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뭐 혼조세 양상들 띄고 있는 거죠. 섹션별로 추세가 달라지는 구조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본상에서는 93지수들 아직 지지를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달러는 강할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눌림은 눌림이라고 인정을 하고 보시는 게 낫다. 아마도 상단부 제약은 그대로 두고 있고요. 저점을 깨더라도 다시금 끼어올린 모습으로 아직 혼조세 양세 띄고 있다. 뭐 여기에 관심을 좀 두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유로달러 먼저 보겠습니다. 유로달러 중요한 매물 때 추가적으로 눌린 모습도 보였고요. 뭐 얘네들은 우선은 윗자리 1.200대를 안착 못한 모습들 걔네들 매수로 갔을 때도 얘네들이 반등이지 추세가 변곡으로 돌리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가를 낮추는 거고요. 저가를 낮춤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다시 지지력을 받아놓고 이걸 하방 경직이라고 그러죠. 저가 낮추되 힘이 없는 상태. 그리고 지금 틱봉에서는 이제는 수령 구간에 들어있는 모습입니다. 어제도 수령 구간에서 특별한 돌파가 없는 상태였고요. 아무래도 목요일, 금요일이기 때문에 목요일 새벽부터는 되돌림, 그 다음에 금요일 새벽에도 되돌림의 가능성을 보는 거죠. 단 어제 목요일날 되돌림을 주고 나서 다시 눌린 구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수령 구간 돌파 이후에 자리를 보는 게 좋다. 단 예상 지지력들은 1.18200대 한마디로 수령 구간 안에서 보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오늘 아래 구간을 지키고 위 구간을 돌파하게 된다면 1.18600대까지 전체 부합 구간에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눌린 매수를 잡고 싶더라도 지지력에서나 아니면 뚫린 다음에 수령 구간이 뚫린 다음에 잡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래 구간들 추세가 무너진다면 추가적인 매수는 좀 자제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루도일입니다. 자, 크루도일 어제 72.30, 그 다음에 72.80 두 자리 저항을 보고 저희가 매도 대응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다계약자들은 먼저 선진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윗구간 매도에 추세가 빠진 이후에 매도, 목표는 71.40. 그 다음에 제가 어제 뭐 새벽에 잠깐 또 다시 마이크를 잡았는데, 추가적인 목표치 71.10까지를 드리고, 얘네들 71.7080들 다시 재매도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매도에 다시 새벽역에 다시 재매도까지 마감을 지은 매매를 했었고요. 자, 지금 보자면 71.60대 저항들이 좀 강력합니다. 우선은 7080대 저항이 그대로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윗구간 저항도 그대로 놓여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섹션별로 좀 지지력 저항들 여부를 보고 매매를 하셔야 될 타이밍인데, 우선 예상 지지력은 다시 71달러를 그대로 들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예상 저항은 우선 72달러 가능성 보고 오차를 좀 조정해서 매매 대응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매수는 눌린 매수에서만 가능하고요. 매도는 지금 자리는 분할 대기가 필요한 자리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올라왔을 때 전체적인 보합권 매매 전략을 펼치시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골드 보겠습니다. 자, 골드도 지속적으로 목요일부터는 눌린 매수 전략을 펼쳤었는데요. 전체적인 보합권 이 구간 한번 만들어진 다음에 지속적으로 여기서 아래 하단부 경직성은 생기고 있는 상태고요. 한마디로 저가를 낮추면 다시 끼어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일봉상에서 지속적으로 이틀 동안에 보합권들 형성했던 만큼, 특별히 금요일날 추세를 보기보다는 보합권에서 익절을 잡고 홀딩하는 전략을 펼치셔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시아 유럽장은 우선 눌린 매수 우위에 관점을 둘 테고요. 그 다음에 2위 구간 1291달러를 돌파한 이후에 1285달러까지를 1300달러까지를 추가적으로 이어질 생각을 하고 있다. 우선은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추세가 매도이기 때문에 지지력들 하루 이틀 받아냈다 그래서 변곡이라고 인지를 하고 싸울 수는 없겠죠. 뭐 전반적으로 아래 구간대 지지력들 1285달러 5달러 지지력을 그대로 두고 볼 생각이고요. 뭐 그 전에 1287달러가 지지가 된다면 얘네들은 수렴이기 때문에 뭐 유럽장까지의 수렴 구간 예상을 하고 싸우면 되겠지만, 아직은 저가를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저가 전에 지지력이 되는지를 보시고 얘네들이 매수 쪽 돌파를 한다면 추가적인 그림들을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속적으로 아래 구간들에서 저희가 눌린 매수를 배팅해서는 지속적으로 얘네들 수익을 얻고 내고 있는데,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반등이 세지 않습니다. 특히 골드가 그렇고요. 지속적으로 이 구간대 추세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현실적으로 보자면 아래 구간대 채널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변곡을 노리실 분들은 저가를 해치지 않는지를 확인하고 그 이후에 매수 쪽으로 되돌림을 보시는 걸 추천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뭐 우선 추세 매도를 갖고 계신 분들은 윗구간대 저항을 그대로 유지하고 보시면 되겠지만, 뭐 신규나 아니면 매수로 되돌렸다 물리신 분들이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 계시다면, 신규 진입은 저가를 막아내놓고 싸우는 게 가능하나, 분할을 노리실 거면 무조건 추세에 신고가나 신저가에서 하시라. 한마디로 추세가 매도 쪽으로 쏠린 아이들은 신저가, 저가를 새롭게 깨는 자리가 신저가죠. 그래서 분할은 항상 추세를 더 만들었을 때만 반대매매 분할이 진입이 가능하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크루도일 같은 경우는 매수 쪽으로 위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신고가에서의 매도 반대매매, 그 다음에 얘네들은 신저가에서의 반대매매만 하시라. 반대매매를 집중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분할이나 아니면 반대매매를 잡으실 분들은 그걸 참고하셔서 매매 임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뭐 금요일날 추세보다는 우선은 보합권 매매에 추가적으로 그림을 뭐 억지로 보기보다는 본인이 보는 자리까지 빼먹고 잠시 관망해서 쉬는, 그 다음에 한 주를 마감하는
날로 잡으시면 별 무리 없을 거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 주 동안 선제 트레이더와 함께한 선물 투자 전략 내일 다음 이 시간에도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라이브 매매 타임 시간이 있습니다. 종목에 집중해서 추천주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또 오늘 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특징주, 향후의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의견까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